핵세인의 구조 이성질체를 먼저 연습을 해보자면,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노멀한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6개의 탄소를 그대로 늘어놓으면 되는 형태고요. 아래 있는 식은 이제 골격 구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노멀한 구조다. 그래서 N핵세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가지가 달려 있는 메틸기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번호를 2번이다라고 번호를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서부터 번호를 시작하면 2번이 되고 왼쪽에서 번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4번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번호를 작은 쪽으로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자리에 메틸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메틸, 그리고 가장 긴 사슬은 펜테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틸 펜테인이다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중앙으로 옮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거나 동일하게 3번에 해당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3메틸 펜테인이다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가지가 하나 있는 거는 이제 끝났고 가지를 두 개를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가지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자리에 가지를 붙이게 됐으면 이번에는 동일한 번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번호가 22다이메틸뷰테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작은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작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번호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시작하게 되면 번호가 4번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2다이메틸뷰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각각 다른 자리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2번, 3번 자리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 3 다이메틸 뷰테인이다 라고 해서 핵세인의 구조